네, 여러분께 다양한 직무 정보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보건 행정 분야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든든한 직무 사전,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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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요. 또 보건행정 분야에서 핵심 인력이 되고자 하는 우리 학생 두 분 자리해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윤덕재, 한승일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학생과 함께하게 됐는데 두 학생이 지금 고려대학교의 보건행정과를 같이 다니는 학과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자, 같은 학과이지만 두 학생의 매력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PR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덕재 학생부터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 고려대학교 보건행정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윤덕재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끊임없이 그 질주하라는 그 칭기스칸의 그 말처럼 항상 뭐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열심히 정진하는 꾸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칭기스칸 인상적이네요. 네, 네, 승일 학생.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08학번 지금 4학년 재학 중인 한승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이제 삼성생명 학예 인턴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턴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차분하게 또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뭐 학교 후배라고 가산점 주지 마시고요. 학생들의 자기소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요? 예, 일단 뭐 덕재 군은 뭐 침착하고 좀 뭐 긴장되겠지만 또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뭐 또 보건 뭐 의료 그런 쪽은 또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꼼꼼하고 또 그런 부분이 그래서 뭐 잘 맞는 것 같고요. 승일 군은 뭐 의외로 좀 뭐 보건 의료보다는 영업이나 뭐 그런 말을 잘해서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예. 보이는 게 또 본인 개성이 좀 강해 뚜렷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상관이 없이 본인에게 뿜어져 나오는 이미지나 느낌 같은 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인사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예,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첫인상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지만요. 요즘에는 네. 채용 담당하신 분들도 학생들이 준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너무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 내면적인 모습과 일치가 될지 아닐지를 또 좀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그냥 액면상으로 보이는 부분 말고요. 말할 때 그런 내용 자체도 본인 이미지와 좀 동일화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보건 행정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간에도 처음으로 다루는 직무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병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입니까? 예, 뭐 보건 행정이라고 말 그대로 보건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 보건적인 측면에서 약간 공공 성향의 그런 기관들에서의 업무와 또 일반 의료원 의료원에서 업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행정이나 사무 관리 쪽에 관련된 재반된 이제 그런 이제 전공이나 또 직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뭐 또 건강의 개념이 그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영유아나 뭐 또 성인들, 노인의 어떤 질병 대책이나 보건 대책이라든지 또 보건 행정이 또 국가 전체적인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또 너무 이렇게 의료적인 단순히 의료 서비스 측면 말고도 보건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에서 보건과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국민 건강에 대한 또 확인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좀 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병원부터 또 보건소, 공공 의료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학생들 기본적으로 기본 크게 진로를 나누면은 좀 공공 성향이 또 뚜렷한 그런 이제 뭐 행정 이제 지방이나 또 중앙 그런 공무원이나 공기업 성향의 그런 기관 의료 보건 기관 일하는 거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일반 또 민간 의료원 또 큰 뭐 그 대형 병원에서 또 일반 병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행정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욱더 좀 비전 있고 또 각광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럼 꼭 필요한 직무 분야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의료 이제 특성상 저희가 뭐 이렇게 쉽게 막 일반적인 사업처럼 막 갑자기 뭐 커지고 갑자기 뭐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건강의 질적인 부분과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그 어떤 관심과 네. 대책은 더 그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볼 때는 굉장히 좀 뭐 전망을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창창한 미래를 언제부터 우리 학생들은 꿈꿔왔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전공 선택할 때부터 이 미래를 꿈꿨던 건지 보건 행정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덕지 학생부터 들어볼게요. 예, 그 저는 이제 보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50년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진출해가지고 큰 미래를 한번 그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승일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됐어요? 네, 저는 학과를 선택할 때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 건강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창궐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건 내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 같아서 보건행정이라는 학과를 선택했고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보험 산업 쪽에 종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명히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이 직업을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그 능력 키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신의 다양한 색깔을 우리 학생들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일단 뭐 본인들도 전공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와서 그죠? 가야 될 네. 방향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건 쪽이 그래도 보건 의료 쪽이 또 오히려 전공 특성상 뚜렷한 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진로로 갈 때는 아마 본인들이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건 뭐 보건 행정 또 보건 의료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느 쪽 산업과 만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진로나 취업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특수한 사무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보건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뭐 의료 보건 쪽에서는 특히나 뭐 그런 뭐 질병 치료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죠?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야 되고 그죠? 그럼 뭐 수납 이나 업무 관련된 업무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뭐 보건 행정 뭐 관련 전공에서 주로 환경 보건학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재무 관리론. 주로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 재원 관리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배우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의무 기록 관리학이라고 해서 또 병원에서는 그런 기재하고 또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법규에 따라서 또 적당한 그 내용의 그 진료나 뭐 처치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그런 학문적인 또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료 관계 법규라든지 요즘에는 또 보험 관련된 그죠? 의료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과 또 관련된 그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배우는 부분도 있고 또 기본적인 또 병리학이나 그죠? 의료 좀 병원의 어떤 좀 기본적인 좀 관련된 내용도 그 배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금 도움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자격 같은 경우는 의료 뭐 보건 쪽은 또 뚜렷하게 또 좀 자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출연한 학생들은 아마 좀 4년제 커리큘럼 학생들이라 약간 관련이 덜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설명 조금 드리면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한 그 준비하는 것들 병원 행정사, 그러니까 병원 일반 병원 행정에서 필요한 총무나 원무, 뭐 기타 뭐 인사나 격리 그런 관리성 업무들의 행정 관련된 것들에 좀 제반적인 자격을 배우는 이제 민간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이나 산재 의료보험에 대한 좀 그런 업무 처리 부분을 이제 주로 배우고 또 자격을 이제 과정을 이수하는 의료보험사라는 자격이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이제 보험 심사나 분석 청구 사후 관리 등과 관련된 의무 뭐 기록사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록하는 것도 그 여러 가지 그 법이나 그런 이제 제도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의무 기록사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진단이나 산업체 등 지역사회의 어떤 보건 교육에 대한 또 환경 조성이나 또 어떤 건강관리 사업을 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제 필요한 지식인 보건 교육사. 이제 또 마찬가지 보건복지부의 어떤 국가 자격인데요. 뭐 이렇게 한 뭐 네다섯 가지 정도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지금까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원하는 직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본인의 스펙을 칠판 위에 적어줬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네, 덕재 학생은 인턴 학과 학생회장이라고 적어줬고요. 승일 학생은 학과 학생회장, 삼성생명 학예 인턴이라고 적어줬는데 예. 자, 먼저 덕재 학생부터 본인의 이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지난 1년간 직방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IT 벤처회사인 채널 브리즈에서 그 인턴 활동 및 정규직 활동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좀 1년 동안 거기서 한 팀을 맡으면서 좀 팀원들과 열심히 동고동락하면서 예, 열심히 그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 그리고 연합동아리 회장 리더십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취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예, 있어요? 그 취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영자신문하고 CNN 뉴스 영어 청취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각종 이제 교양서, 인문서를 이제 탐독하고 있고 경제 스터디에서 지금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열심히네요. 승일 학생도 학생회장과 인턴 똑같네요. 예. 네, 저도 지금 이제 학생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지금 이제 올 여름에 삼성생명 학예 인턴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지금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보건행정 이제 학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제 대학생 인턴 활동도 해보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 노력한 부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예. 네. 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사람 상대하는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뭐 빕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주로 거의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지만 요즘에 또 준비하는 거는 아무래도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영어 성적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나 뉴스 자료들도 많이 분석하고요. 네.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 전공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안일하게 보내지 있겠...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예, 예, 예. 굉장히 두 학생이 다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고요. 뭐 업종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그죠? 신입사원으로서 또 적극성을 보인다는 건 좋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이미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특성상 이제 실제 취업 전략 짤 때 이제 보건 직접적인 보건 행정 관련된 쪽도 가겠지만 뭐 이제 일반 기업이나 연관된 쪽으로 갈 때는 조금 일반 또 전공 학생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약간 좀 복수 전공이라든지 그죠? 경영학적인 부분이나 그죠? 일반적인 기업에서 또 좀 선호할 수 있는 일반 뭐 업무 관련된 또 경험을 조금만 더 쌓으면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면은 굉장히 또 차별화된 전략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정말 스펙에 있어서만큼은 잘 쌓아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나 답답한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뭔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마음껏 물어보시길 네. 바랄게요. 덕재 학생부터 물어볼까요? 네, 일단 좀 두 가지 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최근에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의료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내에 있는 영리병원 이제 허용 문제라든가 네. 이런 이슈 등을 통해서 이제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비영리적인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법적인 제약이 좀 많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법적인 제약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고 좀 이제 보건 분야에 이제 어떤 새로운 직종이 이제 일자리가 생겨나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상 취업을 할 때는 일단 일반 전공을 가진 그 경영이나 행정 이쪽 그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 앞으로 저희 이제 보건 행정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경쟁력이 예.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아, 청문회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거시적이고 전문적이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이제 의료 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뭐 의료 사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로 응용화되는 그런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특히나 이제 주로 요즘에는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그죠? 그런 쪽에 뭐 의료 관광 뭐 그런 쪽 이제 그 직업도 생겨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사실 FM이시잖아요. 제대로 그죠? 의료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마케팅적인 그런 성향의 직업, 의료 관련된 서비스지만 그런 쪽은 제가 볼 땐 두 학생들의 진로에는 조금 오히려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너무 그렇게 막 좀 미래의 비전만 생각해서 그죠? 의료나 뭐 메디컬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로 이렇게 좀 직업을 택하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이제 특성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뭐 예,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전공의 특성에 따른 약간 좀 취업의 제약은 제가 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거를 뭐 제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이제 보건행정 관련성이 조금 없는 쪽 직무로 지원하시더라도 오히려 보건행정이 조금 그쪽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니까 뭐 의료나 요즘엔 또 의료 산업이라든지 그죠? 뭐 의료 서비스 쪽으로 일반 기업들도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주로 지원을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죠. 본인 전공 자체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승일 학생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는 이제 지금 학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조사해봤었는데 아무래도 보험이 보건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학문으로 이제 학부에는 없고 주로 전문대 또는 이제 대학원에만 있던 거여서 지금 학부 학생들이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보건 행정 직무의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연관된 직업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행정 전공 특성상 단어가 딱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추세는 저희가 일반 기업에서 채용에 직무에 좀 그 전공 제한을 좀 덜 이제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발 쪽이나 이공 계열은 좀 다르지만 특히나 이제 경영이나 문과 쪽 계열의 직무들은 전공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개별적인 진로를 내가 마케팅은 마케팅, 또 영업이면 영업 이렇게 좀 정해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차별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제 보험 영업 관리,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영업 관리 쪽은 대기업에서 공채로 이제 뽑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보건 행정 전공자로서 또 뭐 자격 제한이 없으니까 오히려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의료 어떤 사고나 의료 환자들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본인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한다면 기회는 분명히 작업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네. 두 학생이 이번에는요. 어떤 기업으로 본인들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희망 기업을 한번 칠판에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덕재 학생은요.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승일 학생은 삼성생명 영업마케팅. 아주 구체적인 희망 기업 입사 희망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 서울대병원에서 그 경영기획 분야로 이제 직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현재 공부하는 분야도 그 경영 분야를 지금 경제 분야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한 팀을 이끌고 뭐 뭔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뭔가 기획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매력을 느껴서 좀 이런 쪽으로 예, 직무를 희망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 네. 많은 대학 중에 그 대학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서울대병원이 네. 아 대학도 아니고요. 네. 네. 서울대병원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고의 그렇구나. 회사에서 최고의 네. 기업에서 네. 일을 하고 싶다. 예, 승일 학생은 삼성생명 찍어주셨네요. 네. 네, 저는 삼성생명 영업 마케팅 이제 부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 행정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해서 이제 취업 진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보건의 한 영역 중에 하나가 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또 이제 그 발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이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일조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험보다 민간 보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큰 부분에서 이제 제 역량을 발휘해서 일조하고 싶어서 삼성생명 영업 마케팅 부서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와, 승일 학생은 정말 인턴을 경험을 하면서 본인에게 꼭 맞는 직무와 적성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네, 보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까지 드는데 네. 자, 일단 희망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고 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예, 뭐 일단 뭐 역시나 두 학생들이 목표가 이제 뚜렷한 것 같아서 제가 뭐 좋고요. 기분 좋고요. 덕재군은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게 사실 공기업입니다. 네. 공기업,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공기업 얘기한 적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기업 특성상 제가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거죠. 입사 전형 자체가 아무래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좀 자격 제한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뭐 필기 시험이라든지 그 전형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덕재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아예 서울대학병원 준비할 때 공기업 쪽으로 예를 들어 건강보험 관리공단 그죠? 뭐 의료 이제 보건 쪽은 공단 의료 산업과 관련된 그런 공단이나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요 공기업에 주로 이제 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이제 스펙 얘기할 때 보니까 영어를 조금 본인이
자신 있어 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그 공인된 영어 성적은 없는데 현재 지금 공부하는 걸로 볼 때는 네,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좀 약간 제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데 예. 영어 쪽에 자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외국계 회사에 좀 의료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 병원들 아까 얘기한 서울대학병 그런 큰 병원들에 사실 초음파라든지 그죠? 뭐 CT 기기라든지 굉장히 고가 의료 장비들을 공급하는 외국계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런 쪽에 또 뭐 영업이나 뭐 그런 좀 마케팅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승일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승일은 네. 뭐 역시나 이미지대로 본인이 또 이미 뭐 제가 아까 뭐 얘기한 영업 쪽에 관심이 있으셨네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이미지도 잘 맞고요. 본인 생각도 되게 폭을 오히려 넓힐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요. 추가적인 조언 드리면 승일 군도 요즘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산업이나 의료 서비스로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나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 의료 관련된 쪽에 그 새로 신규 사업 진출하는 회사를 좀 조사를 해서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영업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지원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또 뭐 승일 군도 굉장히 좀 경쟁력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오늘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좀 많이 그 좀 떨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불안한 면도 좀 없잖아 있었는데 좀 안정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승인 학생은 어땠어요? 네, 저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도 조금 떨어지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제 불안감에 대한 어떤 확인을 받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서 이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오늘 이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 저희는 믿고 있고요. 모쪼록 두 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희망하는 기업에 꼭 입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윤덕재 한승일 학생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